이번에는 그 357쪽 보세요. 우리 방금 이제 했잖아, 그죠? 우리 회사가 그죠? 그 거래처 A한테 팔고 그 대가를 받는다 그랬죠, 그죠? 판매 조건이고, 그 아래 이제 357에 보면은 용역의 제공이죠, 그죠? 여기 이제 어떤 대가, 물건을 팔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용역을 제공했다. 여기에 따른 마찬가지 대가, 그죠? 요게 수익이잖아, 그죠? 수익. 요 대가는, 아까 요 대가하고 요 대가 똑같죠, 그죠? 여기 보면은, 예, 기억날지 모르겠네. 여기 아까 왜, 여기 기역, 니은이 있었고, 여기에 디귿, 리얼, 미음 있었죠, 그죠? 요 디귿이 뭐냐 하면은, 요거는, 예, 리얼, 미음. 요거는 측정, 그 금액은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랬죠. 비용도 함께 인식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근데 요 용역에 대한 요기에 대한 표현은 없고 우리 법에 보면 요 대가에 대한 것만 예 거기에 보면은 네개 나와 있죠. 기역, 니언, 디귿, 리얼, 그죠? 그럼 요게 기역, 니언, 디귿, 리얼 네개 나오는데 기역을 한번 보세요. 기역이 뭐죠? 적정이잖아, 그죠? 적정. 니언이 뭐죠? 유입. 그죠? 디귿은 요게 리얼이 비용입니다. 거래원과 함께 인식한다. 그죠? 여기 지금 똑같잖아. 그죠? 요거하고 적정 유입 비용하고 똑같은데 가운데 요게 하나 더 있다. 그죠? 요게 뭐냐? 진행률. 예, 우리가 이제 공사는 그몇 프로, 진척이 몇 프로 됐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 진행률이라 합니다. 그러니 총공사비 분에 예상되는 총공사비 분에 실제 발생한 공사비다. 만약에 총공사비가 100원인데 실제 발생한 게 30원이라면은 몇 프로 진척이 된 거죠? 30% 진척됐잖아. 그죠? 이거 우리가 진척도 진행률이라 이랍니다. 30%다. 그래서 요거 알수 있을 때 비용도 함께 시간다. 이건 용역에 제공한 기록은 똑같다. 여기 다 들어갔다. 그죠? 예. 아래 유형별 보세요. 기업. 방송사 광고 수익, 뭐 KBS, MBC 있죠, 그죠? 이런 광고 수익은 대중에게 광고가 전달되는 시점에 인식하자, 이겁니다. 대중에게 전달되는 시점. 예. 또, 광고를 만드는 회사 있죠? 제작사의 용역 수익은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그리고 예술 공연 같은 게 있죠, 그죠? 이런 공연은 그 입장료 수익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 그때 우리는 수익을 인식하죠.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입니다. 수강료 같은 경우는 강의 기간 동안의 발생 기준에 따라입니다. 요 발생 기준은 12월 말로 끊는다 그랬죠. 예. 또 우리가 주문 개발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죠. 프로그램에 대한 대가, 이런 것도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그 보면 발생 기준 칸 말도 보이고, 진행 기준 말이 나옵니다. 그죠? 요거는 12월 말까지 끊어서, 금년도 것만 인식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뒤로 가면은 3D장에, 그 나머지, 그죠? 이자. 거기 보면은 3번에 이자 수익이 보이죠? 동그라미 2번. 이자 수익은 받게 될 금액이나, 금액이 사전에 결정됨으로써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배당금 수익은 그 수익 금액을 사전에 결정이 어렵다. 그죠? 그래서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그게 바로 주주총회 하는 날이겠죠. 그죠? 로얄티는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그 대가를 말합니다. 요런 대가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인식한다. 아래 건설 계약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했던 공사 진행 기준입니다.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공사 진행 기준에서는 다른 거 말고 우리 아까 식만 하나 딱 기억하세요. 총 공사 이익 곱하기 뭐였죠? 총 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그죠? 요 실제 공사비는 반드시 뭐라 한다? 누적.
요거 하나, 그죠?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되죠. 그, 이걸 우리가 누적 원가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예, 막, 그 말 뜻은 몰라도 되고, 그 누적으로 한다. 아, 누적 금액이다. 꼬리 아시고, 다음 뒤로 넘기세요. 362쪽. 그, 362페이지 보면은 비용의 인식하는 말이 보이죠? 그죠? 비용의 인식. 그 비용을 언제 인식하느냐? 그죠? 예, 비용. 우리가 이제 수익을 인식하고 비용을 인식한다, 그죠? 비용은,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수익과 비용을 하고 있죠. 요 수익 비용을 이렇게 나타낸 게 바로 손익계산서잖아, 그죠? 손익계산서, 그죠? 요게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요게 비용이 발생했죠. 이렇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12년 자, 그죠? 예. 이때 물건을 사왔습니다. 100원치 사와서 물건을 팔았다. 150원에 팔고 요 시점에 대금을 회수했다. 그죠? 수익은 언제 생겼죠? 수익은. 우리 아까 했잖아. 그죠? 수익은 언제? 요때 생겼잖아. 그죠? 2013년도에 수익이 생겼습니다. 비용은 언제 생겼죠? 비용은. 예? 요거 이제 우리가 판매 시점에 수익 인식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2013년에 수익이 생겼습니다. 비용은 언제 생겼죠? 요 물건 내가 언제 사왔죠? 요때 사왔잖아. 그죠? 그럼 비용은 이때 생겼다. 그죠? 2012년에 비용.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요 돈이 이때 나갔잖아. 그죠? 예, 요 돈이 이만큼 나와요. 비용이 생겼잖아. 그럼 이래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보세요. 이때 2012년도에는 수익이 없죠. 그죠? 그 요거는 비용만 생겼으니까 세금은 안 내겠죠. 그죠? 세금 낼 이익이 있어 세금이 내지. 그죠? 없다. 요때는 수익이 얼마 생겼죠? 150원. 여기에 대한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그죠? 그런데 내가 실제는 이익이 얼마 생겼죠? 50원 생겼잖아. 50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될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익에 대한 세금 내야 됩니다. 150원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비용을 요때 인식하고 요래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같은 해 인식해야 돼요. 같은 해. 같은 해에. 그러면은 요걸 요래 2012년도로 땡겨 가든가 그렇다면 비용을 다 요래 땡겨 오든가 해야 되죠. 그죠? 같은 해 하기 위해서는. 그럼 1번 일로 해야 될까요? 2번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래 해야 되지. 이때는 수익을 알 수가 없잖아. 그럼 이래 하면 안 되고 요래 하자. 이걸 뭐라 하느냐. 수익비용 대응원칙이라 이랍니다. 수익비용을 항상 대응시키자. 이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하는 겁니다. 다음 따라해보세요. 시작.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한 번 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대응이라는 것은 같은 기간. 같은 해 인식한다. 알겠죠? 대응한다는 것은 같은 해. 항상 같은 연도에 인식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걸 우리는 대응이라 이랍니다. 대응. 우리가 회계학이라는 요 회계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 그죠? 요 회계학에 관련된 이제 회계 원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요 회계학이라는 학문을 받들고 있는 기둥이 두 개 있습니다. 기둥이. 그 하나가 바로 이거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같은 해 인식하자. 하나는 바로 역사적 원가. 원가와 시가. 그죠? 원가라 하는 거는 원가법, 시가라마 시가법, 낮은 쪽은 뭐라 했죠? 저가법. 요거. 요거하고 요기다. 두 가지 기둥이다. 그 하나가 이겁니다. 수익비용 대응. 그래서 요 비용을 우리가 같은 해 인식한다. 그죠? 그러면 인식하는데, 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수익이 만약에 물건을 팔았다. 매출액 100원에 팔고 요 물건의 원가 매출원가는 60원이다. 그죠? 예. 우리가 6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다. 그죠? 그렇지만 또 그 어떤 물건을 우리가 예, 사고 팔 때 관련되는 어떤 그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 물건을 갖다가 요걸 또 팔기 위해서 광고도 해야 되죠.
광고 선전비, 그죠? 기타 등등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수익과 관련된 비용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런 매출원가 있죠? 이런 매출원가를 우리 뭐라 하느냐? 이걸 우리는 직접 대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접 관련되는구나. 아,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은 직접 대응이 있다. 그죠? 예, 대응이 있고, 이런 거는 간접 대응이다. 그 간접 되는데, 요 간접 대응 중에서 하나가, 요런 거는 바로 기간 배분에 따라 되는 거다. 그죠? 기간 배분. 감가 상각비라 하는 것은 그 내용 연수 동안, 수명,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배분하잖아. 그죠? 정액법, 정률법으로 배분하는 거, 기간 배분이고, 그 외에는 발생 즉시 돈이 나갔다. 그러면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즉시 인식.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아, 수익과 비용을 우리가 대응시키는, 요 비용은 수익의 비용을 대응시키는데, 대응시키는 방법이 첫째는 무슨 대응? 직접 대응과 간접 대응이 있는데, 간접 대응을 다시 뭐로 구분한다? 기간 배분과 적시 인식. 그럼 시험 문제가 요겁니다. 수익에 따르는 다음 항목 중에서 직접 대응되는 항목이 어느 거냐? 매출원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더 있습니다. 매출원가, 판매 수수료, 판매 운임, 보증비, 포장비 해서 거기에 밑줄 쳐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363쪽에 아래, 그 363쪽에 아래 보면은 직접 대응하는 말이 보이죠. 그죠? 그 직접 대응에서 두 번째 줄에 매출액과 직접 관련되는 거 밑줄 치세요. 매출원가, 또 판매 운임, 판매 수수료, 보증비, 포장비. 그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아, 직접 대응 항목 하면은, 자, 시작. 매출원가, 판매 운임, 판매 수수료, 보증비, 포장비. 적어도 매출원가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오면 뭐 10중 8구 매출원가 나옵니다. 매출원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때 이제 뭐 옆에 나와있네. 그죠? 판매 운임, 판매 수수료, 보증비, 포장비도 주어집니다. 알겠죠? 이걸 무슨 항목이라 한다? 직접 대응 항목. 알겠죠? 직접 대응. 그럼 요거 기간 배분되는 거, 요거만 있는 게 아니죠? 감가 상각비 또 뒤에 넘겨보세요. 그 뒷장에 가니까 원가의 기간 배분 나오죠? 그죠? 기간 배분해서, 예, 거기 보면은 두 번째 끝에 보세요. 감가 상각비. 찾았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무형자산 상각비. 또 보험료, 임차료. 요것도 암기. 감가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나머지는 전부 적시인식. 적시인식은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거는 많으니까 암기할 필요 없다. 그죠? 예, 그래서, 다시. 수익의 비용 대응 항목이다. 그죠? 직접 대응하면은 매출원가, 판매 수수료, 그죠? 그 판매 운임, 포장비, 보증비, 이런 거구나. 기간 배분 되는 거, 감가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나머지는 적시, 이건 암기할 게 아니고, 예, 이런 것만 딱 기억하면 되죠. 그죠? 이걸 뭐라 하죠? 대응 항목이랍니다. 알겠죠? 예, 그 수익의 대응되는 비용 항목이다. 그죠? 다음에 362쪽에 아래, 다시 돌아오세요. 아래 보면, 그 보면 비용 분류가 나와 있죠. 그죠? 매출원가. 오른쪽에 보면 물류비, 물류비는 판매비를 말합니다. 판매, 물류원가와 관리비에서 그 쭉 열거되어 있죠. 그죠? 급여, 뭐 명퇴금이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등등, 그죠? 기타 비용 나와 있죠, 그죠? 이자 비용 해서, 자, 우리가 이런 이제 항목을 구분할 때는 수익 항목이라 하면은 끝에 뭐뭐 수익 이랬대죠, 그죠? 수익이라든가 뭐뭐 이 이랬더니 여기 수익 항목입니다. 앞에 그죠? 끝에 수익 이 여기 뭐 뭐뭐 환입 뭐뭐 차익
주로 뭐 열에 떨어지면 전부 수익 계정이죠. 그럼 비용 계정이라는 건 요거 반대다, 그죠? 뭐뭐 비용, 뭐뭐 손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보면은 뭐뭐 비, 뭐 잡비, 소모품 비 뭐 이런 거. 끝에 뭐뭐료, 보험료, 보관료 이런 거. 그리고 뭐뭐 상각비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1에 떨어지는 건 주로 이제 비용 항목들이죠. 그죠? 예, 보면은, 그게 이제 그 비용 항목의 분류가 나와요. 쭉 계정과목들 보다 보면은, 전부 끝에 보면 비용, 손실, 뭐, 비료 1에 떨어집니다. 항목들이. 아, 이런 항목들이 대부분 비용 항목이구나. 그걸 전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물류원가와 관리비, 기타, 이런 구분할 필요는 없고, 아, 이런 항목이구나. 비용 항목이다. 아셨죠? 예. 다음에, 이번에 364쪽. 아래 예, 손익의 구분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겁니다. 요거 요 계정 여기 보면은 수익 요거 차례대로 조금 기억하세요. 요거 빼고 나면 뭐라 했죠? 이거는 단기 순이익이죠. 단기 순이익 그죠? 예, 그러고 나서 뭐가 있죠? 기타 포괄 이익. 또 기타 포괄 손실 하면 요거는 더하고 빼고 하면 이걸 뭐라 했죠? 총 포괄 이익 이렇게 그죠? 요거 알았죠? 그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단기 순이익이라 하고 그죠? 그다 기타 포괄 이익은 더하고 기타 포괄 손실 빼고 나면 이걸 총 포괄 이익이라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단기 손익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이란다 그죠?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이다. 구분하면 되고. 다음에 그게 364조에 또 아래 한번 보세요. 그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은 기능별과 성격별 하는 말이 보이죠. 그죠? 기능별과 성격별이 무슨 소리냐? 그거는, 여기에 이제 손익 계산서는 여기 이제 수익을 적어주고 여기 비용 적잖아, 그죠? 이제 비용을 이제 열거하는 방식이 여기에 여 이제 비용 하면은 여기 보면 뭐 잡비가 얼마, 그죠? 조금 전에 우리가 뭐 했던 강가상각비가 얼마, 또 뭐 수리비, 수선비가 얼마, 광고비가 얼마. 직원들 월급이 얼마, 급여 얼마, 이런 식으로 쭉 나열식으로 하잖아. 그죠? 이렇게, 이렇게. 원래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이런 식으로 하던 걸 이제 국제의 기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말하자면은 성격별 분류다. 이렇게 이제 성격별로 분류했다. 이거 이제 하나 성격, 그죠? 잡단, 손실, 뭐, 강가, 상가비, 수선, 이게 성격별 분류라 이랍니다. 성격별로. 그런데 우리 국제의 기준에서는 요걸 하나 더 만들어 놨죠. 그죠? 요래해도 되고 기능별로 분류도 된답니다. 기능별 분류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비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사 와서 팔 때 총 들어간 비용이 있잖아. 그죠? 이걸 갖다가 만약 이 분류를 하죠. 현지에 가서 사오면서 돈이 얼마 들어갔고 이걸 가져오면서 물류비가 얼마 들어갔고 이걸 가져와서 우리 창고에 보관하면서 보관료가 얼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그래 이제 말하면 요걸 물건을 사올 때 그죠 현지에서 얼마 가져오는데 얼마 보관하는 판매하기 전까지 보관할 때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분류한 걸 우리가 기능별 분류라 이랍니다. 기능별 이거는 더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거했잖아, 그죠? 계정 과목, 계정별로 이렇게 열거한 거, 그죠? 요래 열거한 걸 우리가 성격별 분류를 하고, 요거는 말하면은 그 물건을 사올 때까지 그 과정별 있죠? 과정별로 열거했다, 그죠? 이걸 우리가 기능별 분류라 이랍니다. 기능별. 그니 요렇게 기능별, 그니 우리 법에서는 요래 분류해도 되고, 요래 해도 된다. 그,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과정별로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둘 다, 예, 허용하는데, 원래는 이거밖에 없었죠.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하던 식이고. 이런 식으로 묶음별로 해야 된다. 묶음별. 그럼 만약 묶음별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여기다 간 게 있죠. 그죠? 여기에서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잡비가 얼마, 여기에, 예, 여기에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강가 상합비가 얼마, 여기에, 여기에서 또 들어가는 거, 직원들 월급 얼마, 이런 식으로. 또, 가져오면서, 물류비가 얼마 들어갔고, 여기에 따른 잡비가 얼마 들어갔고, 또 여기에 뭐, 직원들 월급이 얼마 들어갔고, 또 가져와서 보관할 때, 보관료가 얼마 들어갔는데, 그 중에 또, 전기요금이 얼마, 수도요금이 얼마, 이런 식으로 분류해야 된다. 그러면은,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는 다시 그 안에 요 내용들을 다시 뭐로 성격별로 또 분류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어느 게 더 복잡죠? 이게 복잡죠? 이게 복잡다, 그죠? 기능별로 분류했을 경우는 성격별로 다시 또 분류해줘야 됩니다. 그 과정별로. 이게 복잡지만은, 이거보다 이게 복잡지만은,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죠? 이거잖아. 그죠? 그 요게 더 유용성이 높다 이랍니다. 유용성이 높다. 자, 다시 정리할게 보세요. 우리가 비용을 분류하는 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죠? 성격별과 하나는 뭐다? 기능별이다.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는 다시 물어야 된다. 성격별로. 근데 어느 게 유용성이 높다? 기능별의 유용성이 높다. 알겠죠? 예, 요렇게 표현합니다. 또 기능별 분류는 반드시 매출원가 계정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별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매출원가 분류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매출원가를 반드시 따로 표시해 주는 게 이제 기능별이다. 예,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보다 더 유용한 정보다. 알겠죠? 기능별로 했을 때는 성격별로 다시 또 재분류해야 됩니다. 아, 요렇게 기능별과 성격별 두 가지가 국제 기준에 기준이 도입되면서 요게 새로 나온 겁니다. 원래는 요거밖에 없었습니다. 성격별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제 365쪽에 가면은 이익을 측정하는 방법, 요건 앞에서 한번 했던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은 총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총지출한 비용을 빼고 나면은 순수한 이익이다. 그죠? 네. 또 하나 있었죠. 기말 자본에서 예, 기초 자본을 빼면은 순이익이다. 그죠? 그렇죠? 예. 네. 그 요게 이익은 서로 같아진다. 그죠? 이때 요 위에 걸 우리가 무슨 법이라 그랬죠? 네? 그렇죠. 손익법. 요걸 무슨 법? 재산법. 이걸 다른 말로 거래 접근법이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자본 유지 접근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아, 이익을 산출하는 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우리 책에 보면은 거래 접근법 위에 걸 말하죠. 그죠? 요거 요거 요게 거래 접근법이고 그 2번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자본주의 접근법. 야, 이거구나. 요래 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죠?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은 이익이다. 요거는 자본주의 접근법. 요래 구하는 거는 예, 거래 접근법이라 한다. 정도. 예.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순손익의 보고 방법이 나와 있죠. 그죠? 그 순손익의 보고 방법입니다. 그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보세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재해 손실. 재해 손실이 뭐죠? 뭐 화재가 나서 불타다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재해 손실. 이런 항목들. 이런 화재가 자주 발생하면 안 되죠. 이런 거 우리가 비반복적이라 합니다. 비반복적. 자주 반복되면 안 되죠. 그죠? 불이 나는 게. 또 이거는 정상적 발생이 아닙니다. 그죠? 비정상. 그걸 우리가 비경상적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예. 이런 비반복적, 비경상적 이런 항목들은, 요런 항목들은 손익계산서에서, 손익계산서 표시할 때 이런 거는 제외하자. 이것도 포함해야 된다. 비용으로 떨자.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근거죠. 그죠? 이런 걸 제외하자.
자주 발생 안 되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닌 이런 재해 손실 같은 거, 이런 항목은 손익계산서에다가 표시하지 말자. 이게 바로 뭐냐? 단기업적주의입니다. 요거는 제외하고 단기에 발생된 것만 표시하자. 그게 바로 단기업적주의입니다. 이것도 포함해야 된다. 이것도 당연히 비용으로 떨자. 요게 바로 포괄주의 입장입니다. 알겠죠? 포괄주의다. 거기 보시면은 우리 교재 아래 표시해 보세요. 거기 보면은 단기업적주의란 말이 보이죠? 그죠? 포괄주의란 말이 있다. 그죠? 그거 간단하게 용어만 이해하세요. 그러니 이런 항목들은 제외하죠. 왜 제외하느냐 보세요. 우리 회사는 그동안 평균 한 3억 정도 이익이 생긴다. 평균해서 약 3억 정도 매년 이익을 발생시켰는데 올해는 불이 나버렸다. 그래서 손실이 5억 생겼다. 그죠? 우리 회사는 평균 이익이 한 3억쯤 되는데 올해는 화재가 발생해서 5억 손실이 생겼답니다. 이걸 장부에다가 표시하면은 작년하고 올해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 그죠? 비교를 전혀 못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제외하자 하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그럼 단기업적 주의가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 비교성을 강조하는 거. 비교성 강조. 이런 게 이제 말하면 주장 근거죠. 그죠? 이런 걸 나타내면은 우리 작년하고 올해를 전혀 비교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런 걸 제외하자. 요런 거는 제외하자. 이게 바로 단기업적 주의고. 이런 걸 만약에 제외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비반복적 비정상 항목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죠. 그죠? 이런 항목을 제외하다 보면 기업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거는 제외, 포함하고 필요 없는 거는 제외하고 불리한 거는 제외하다 보면은 장부상의 이익을 조작할 수 있겠죠. 그죠? 요 이익 조작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자. 요게 바로 포괄주의 주장 근거다. 예,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아, 단기업적 주의는 비교성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포괄주의는 이익 조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입장인데,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택해하는 거 어느 거죠? 국제 기준에서는 어느 쪽일까요? 이쪽입니다. 알겠죠? 현재 우리 회계 기준은 전부 무슨 쪽이다? 포괄주의 쪽이다. 알겠죠? 예,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제 그 용어는 다 이해됐죠? 그죠? 이제 마지막 와서 뒷장에 가보세요. 366쪽에. 예,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끝입니다. 그죠? 요거 하면 이제 수익 비용이 끝나버리죠. 예. 거기 보니까 또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겁니다. 그죠? 뭐 발생주의다 현금주의란 말이 나오죠. 그죠? 요 부분도 간단히 하나 정리하게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1월 1일 날 그죠? 하고 12월 말이 있다. 예, 이래 있을 때 우리가 요 10월 말까지 여기까지 그죠? 에, 집세를 받았다. 요거 임대료 집세를 받았는데 10달치니까 100원 되죠. 그죠? 100원은 받았고 요게 2달치는 못 받았다. 그죠? 미수 아직 못 받았다. 미수 수익이 20원 있다. 그죠? 받은 집세는 100원이고 아직 못 받은 20원 있다. 그죠? 우리가 이날 결산해야 되죠. 12월 말로 예, 결산을 하는데 그러면은 요 12월 말 시점 우리가 결산을 하면은 우리 손익계산서, 그죠? 우리 회사 손익계산서에다가 여기에다가 금년에 집세 얼마 적어야 되죠? 얼마 적어야 될까요? 다시. 우리가 오늘 현재 와서 보니까 그죠? 집세 받은 돈 원래 우리가 예, 10달치는 받았다. 그죠? 100원은 받았고 요거 2달치 아직 못 받았죠. 그러면은 12월 말 현재 우리 장부의 임대료 요게 수익 얼마 들어간 걸로 적어야 되겠죠? 100원 해야 될까요? 120원 해야 될까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오늘까지 총 집세는 120원인데 그 중에 100원은 받았고 20원 못 받았다 그죠? 그럼 여기 얼마 적어야 되죠? 예, 120원. 요 120원으로 표시하는 게 바로 뭐냐? 발생기준입니다. 발생기준. 그 발생기준을 하는 거는 돈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요 날까지 기간 경과 요 발생된 걸 모두 다 표시하는 게 발생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요 임대료에서 100원만 돈 받은 것만 기정하는 거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 현금 들어간 거잖아, 그죠? 요게 현금 기준. 알겠죠? 그 현금 얼마 들어왔죠? 100원 들어왔잖아. 그 100원만 기재하면 무슨 기준? 현금 기준. 12월 말까지 받았거나 받을 때까지 안 받았죠, 그죠? 받았거나 받을, 요 날까지는 모두 다 표시하자. 그게 무슨 기준? 발생 기준입니다. 알겠죠? 예. 그럼 돈 받은 것만 하면은 무슨 기준? 무슨 기준이죠? 현금 기준. 아, 요 날짜까지 12월 말에 다 하면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자, 보세요. 말 뜻은 알겠다, 그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쪽으로 해야 되죠? 발생 기준입니까? 현금 기준입니까? 요겁니다. 알겠죠? 발생 기준이 원칙. 요게 원칙. 원칙이고, 이거는 그러면은 요래 전혀 안 한 게 아니고, 요거는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알겠죠? 예외적으로. 발생기준이 원칙입니다. 알겠죠? 발생기준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 원칙인데, 현금기준도 인식한다. 잘 보세요. 물건을 내가 팔았습니다. 그죠? 100원에 팔았다. 요 물건을 내가 얼마에 사왔느냐? 60원에 사왔다. 그죠? 6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다면은 그 이익이 얼마 생겼죠? 이익은 40원입니다. 그죠? 40원 생겼잖아. 그죠? 예.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죠? 이제 이익이 40원이 생겼는데, 요걸 이제 현금으로 따져볼게요. 우리가 현금으로 따져보면은 물건을 팔 때는 전부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으로. 현금은 안 들어왔죠, 그죠? 요건 이제 현금 따져보는 겁니다. 외상으로 팔았다면 현금은 제로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물건을 사올 때는 이건 현찰 주고 사왔습니다. 현금 주고 사왔다. 60원 돈은 나갔죠, 그죠? 예. 현금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이거는 돈은 한 푼도 안 들어왔고 60원 돈만 나갔잖아, 그죠? 현금 기준을 따지니까 손실이 얼마 생겼죠? 60원 생겼잖아, 그죠? 예.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요. 현금 안 따지고 물건 팔았을 때 수익이고 사왔을 때 비용 잡아 이게 발생기준입니다. 알겠죠? 발생기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걸 보고 만약에 투자한 사람이 낭패를 볼 수 있잖아, 그죠? 장부 상에는 이익이죠. 장부 상에는 틀림없이 이익입니다, 그죠? 흑자가 났는데 어느 날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 있죠. 그죠? 흑자 도상이라 하잖아.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장부 상에는 이익인데 이 기업은 돈이 없습니다. 현금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돌아온 어음을 못 막았다. 그럼 바로 부도 나 버리잖아. 그죠? 예. 그래서 장부 상에는 흑자인데 실제는 현금이 없죠. 그래서 요걸 보고 투자한 사람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요걸 원칙으로 나타내고 요것도 나타내 주세요. 요거 현금 기준도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요거 알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 예.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는 전부 뭐로 작성하죠? 발생기준 원칙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발생기준에 따라 뭐가 작성되죠? 재무상태표가 작성되고 또 손익계산서가 작성되고 또 자본변동표가 작성되는데 그죠? 현금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게 뭐라 그랬죠? 현금 흐름표.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는 이렇게 원칙은 무슨 기준이죠? 발생 기준입니다. 예외로 뭐가 있다? 현금 기준. 그 현금 기준에 따라 하는 걸 뭐라 한다? 현금 흐름표.
알겠죠? 그 이게 재무제표 네 개잖아, 그죠? 우리가 말한 결산보고서는 모두 크게 네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그죠? 요 현금 흐름표는 예외적으로 현금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 표다. 알겠죠? 예. 그렇냐? 원칙은 발생기준이다. 자, 그럼 요거는 알았고,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문제, 그죠? 자, 보세요. 문제를 만듭니다. 보세요, 앞으로. 자, 보세요. 현금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수익이 100원이면은 요걸 발생기준으로 따지면 얼마고 요건 얼마? 120원이죠, 그죠? 현금 기준은 요게 100원이고 발생기준은 120원이잖아, 그죠? 요게 이제 한쪽을 이렇게 갈아버리죠. 현금 기준에 하니까 이익이 100원인데 요런 자료가 있다면은 발생기준을 고치면 얼마고 이렇게 뭐 요게 시험 문제 요거요. 예? 문제입니다. 요런 식으로. 또는 반대로 요게 120원인데 요거 얼마고 요런 물어보기도 하고. 예? 여기서는 우리 일단은 현금 기준에서 발생기준으로 전환하는 거다. 그죠? 예. 그럼 요거 보세요. 문제가 이래 나옵니다. 예? 현금 기준에 의한 뭐 수익도 해도 되고 이익 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이게 100원이더라. 이것을 발생기준에 따라 이렇게 전환하면 얼마고. 그죠? 현금기준에 의한 이익이 얼만데 문제에 주어지기로 이것을 발생기준에 의한 이익으로 전환하면 얼마냐 이런 물어봅니다. 그럼 저 가운데 이 자료가 주어집니다. 여기에 주어지는 게 딱 네 개. 나오시는 전부가 네 개입니다. 첫째,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네 개. 예. 그럼 요 자산의 증가. 그 자산이 증가됐다면 어떻게 하고? 더하고. 부채 증가는 자산이 증가되면 이익이 증가되죠. 그죠? 플러스 해주고. 부채가 증가되면 이익이 감소하겠죠?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다시 자산 증가 어떻게? 플러스. 부채 증가? 다같이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자산 감소는? 자산 증가가 플러스니까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부채 감소는 플러스. 예? 자산 증가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 마이너스입니다. 알겠죠? 예. 다시 자산 감소는 어떻게 하고 부채 감소는 플러스. 알았죠? 자, 요걸 알고 그게 문제 하나 보세요. 367쪽 예, 기본 문제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안강 상사는 고객으로부터 10만 원을 수금하고 4만 원의 영업비를 지급함으로써 6만 원의 현금 기준 이익을 보고했다. 현금이 10만 원 들어오고 4만 원 나갔으니까 6만 원 순수한 현금 기준 이익이다. 그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발생 기준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어봤죠. 그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조금 감이 잡히죠. 그죠? 자, 문제 자 보세요. 다시 요 적어 볼게요.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은 얼마가 주어졌죠? 6만 원. 그죠? 이걸 그게 지금 문제가 발생 기준으로 이익으로 전환하면 이거 얼마고 묻잖아. 그죠? 예. 이런 문제. 그럼 자원 가운데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그죠? 예. 문제는 이해되죠? 그죠? 현금 기준 이익은 6만 원인데 이것을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면 얼마고. 자, 무슨 문제 보세요. 매출 채권은 무슨 계정이죠? 예? 자산. 선수금은? 예, 그 잘 모르겠으면 왼쪽에 오세요. 왼쪽 아래. 그 왼쪽 아래 있죠, 그죠? 표가 있죠? 거기 보세요. 매출 채권은 무슨 계정? 자산, 재고 자산, 자산, 선급 비용,
먼저 지급한 비용, 자산, 미수수익, 자산, 선거금, 자산. 여기까지 하면 자산을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산. 예. 그 아래는 부채로 보면 됩니다. 대손 충당금은 부채는 아니지만 부채의 성격이니까 매입 채무,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 선수익 모두 부채다. 다시 매출 채권부터 선거금까지는 자산. 대손 충당금부터 그 아래 선수금까지는 부채다. 그래 보세요. 예. 그 요런 이제 자산 부채는 이제 그런 게 좀 기억을 해야 되잖아. 그죠? 구분해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매출 채권은 자산 계정이죠. 그죠? 자산이 이제 알았다. 그죠? 그럼 기초에 12,000원이 기말에 얼마 됐죠? 25,000원.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증가. 자산의 증가가 얼마 되었습니까? 13,000. 어떻게 한다? 플러스. 플러스. 자산 증가니까 더해주고. 그죠? 예. 두 번째, 선수금은 무슨 계정? 부채. 부채가 어떻게 됐죠? 증가됐죠? 부채 증가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1,000원. 그죠? 1,000원. 이렇게. 다음, 세 번째. 미지급 비용 무슨 계정? 부채. 부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채가 증가되었다, 그죠? 부채 증가 어떻게 하고? 부채 증가 마이너스 3,000원 증가되죠, 그죠? 빼고. 다음 마지막 선거 비용은 무슨 계정? 자산. 자산이 증가되었죠. 자산 증가는 플러스. 끝났네,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거 계산할 때, 뭐, 계산한 방법이야. 뭐, 요 계산이니까 더하고 빼고, 빼고 더하면 되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걸 할 때, 현금 이런 문제 나오거든. 요거부터 먼저 하세요. 예. 박스부터 요거 먼저 계산, 요거 안에. 요 안에부터. 요게 얼마죠? 15,000원. 요거 빼면 얼마? 4,000원. 빼면 얼마죠? 11,000원이죠. 그죠? 플러스 11,000원이다. 그럼 요렇게. 요 6만원에서 11,000원 더하면 얼마? 예, 71,000원. 답. 이런 식으로. 그, 여기서 이제 이래도 답이 맞겠죠? 그죠? 똑같이 나오는데, 요래 하세요. 요래 하다 보면, 왜냐 하면은, 여기서 이래 고칠 때도 요래 하면 됩니다. 반대로, 예, 요걸 가지고 요래 할 때도 마찬가지니까, 항상 요런 식으로. 요걸 먼저 계산해 봅시다. 예, 하는 요런 건. 이래나 저나 기록은 같은데, 자, 연습 하나 해볼게 보세요. 뒤로 넘겨봅니다. 373쪽에 6번. 예. 고등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서울 상서는 현금 수입이 25,000원. 현금 지출이 13,000원 됐다, 그죠? 그래서 현금 기준 이익이 얼마죠? 12,000원. 아래 자료가 다음과 같다. 373쪽 6번 문제입니다. 6번. 예. 373쪽의 6번. 발생 기준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고 물었죠? 그죠? 한번 해보세요. 현금 기준에 따른 이익은 12,000원인데 이것을 이렇게 전환합니다. 그죠? 발생 기준에 따른 이익으로 전환하면은 얼마고 묻잖아. 그죠? 예. 그럼 여기 이제 가운데 자료가 주어져 있죠. 예, 자료는 예, 보세요. 이제 1월 1일과 12월 말을 딱 보고 보세요. 매출 채권은 무슨 계정이죠? 자산. 자산이 28,000에서 23,000 됐다, 그죠? 5,000원 만큼 감소했죠? 자산 감소는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5,000원. 빼주고, 그죠? 예, 두 번째. 미수 수익이 나온다. 미수 수익은 무슨 계정? 자산. 자산. 자산이 1,500원이 2,600원 증가되었죠. 자산 증가 어떻게 하죠?
플러스 더하고 다음에 디귿 선수 수익은 무슨 계정? 부채. 부채가 어떻게 됐죠? 증가. 얼마 증가됐죠? 2,800원. 부채 증가는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다음 마지막 미지급 비용은 부채죠. 부채가 감소됐다. 부채 감소는 플러스 1,800원. 예, 요거 계산하는 요령은 박수부터 먼저 합니다. 요걸 먼저 하자 그랬습니다. 요거 가운데를 먼저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마이너스 7,800원이고 플러스 2,400원이네. 그죠? 마이너스 얼마죠? 계산해 보세요. 박스를 먼저 계산하면 요게 보니까 마이너스 7,800원 하고 요게 플러스 2,400원이니까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5,400원. 마무리는 이렇게. 12,000원 빼기 5,400원. 얼마 나오죠? 6,600원. 좀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곤치면 됩니다. 요래 이제 곤치는 이제 객관식 문제, 요 계산 문제입니다. 6번 됐죠? 자, 이제 보세요. 그 왼쪽에 나와 있는 5번 잠깐 한번 보세요. 5번. 5번 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그죠? 5번. 수익에 직접 대응되어 인식되는 비용을 오른 거. 아까 우리 직접 대응은 뭐라 그랬죠? 대표가. 매출 원가. 1번. 대표이사 업무용 성용차의 보험료. 보험료가 나왔네. 그죠? 보험료는 뭐라 했죠? 아까. 기간배분. 기간배분. 두 번째, 단기에 판매된 상품의 취득 원가, 판매된 상품의 원가, 주로 이게 뭐죠? 판매 원가. 판매 원가가 매출 원가잖아. 그죠? 정답 2번. 이 답이 2번이라 이겁니다. 3번은 감가상각비 나왔네. 그죠? 감가상각비는 뭐였죠? 기간 배분. 뭐 아직 암기가 안 됐으니까. 그죠? 이해는 되죠? 그죠? 4번은 이자. 이자는 거기에 없으니까 적시인식. 광고 선전비도 적시인식이라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아, 요거는 직접 대응을 묻잖아. 그죠? 직접 대응. 직접 대응 거는 매출 원가다. 예. 그걸 답을 찾으면 됩니다. 예. 다음에 11번, 거기 가서 9번도 한번 볼까요? 9번. 9번 한번 보세요. 넘겨서. 한국 재택 국제의 기준서에 의할 때 수익인식의 시점 또는 수익인식 방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찾아보세요. 옳은 거 조금 뭐 예, 찾기 좀 힘들지만 한번 보세요. 옳은 거 물었다. 그죠? 위탁 판매. 위탁 판매의 경우는 언제라 그랬죠? 아까 수탁자가 판매한 날이잖아요. 근데 수탁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날 아니죠? 수탁자가 판매한 날이잖아. 그죠? 내가 요 A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보내줬습니다. 그죠? 요게 보내준 게 판매가 아니잖아. 그죠? 이 사람이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1번은 틀렸네. 그죠? 2번. 전기 간행물 구독의 경우에 그 구독료 수익은 구독물 가액이 기간별로 다르다 그랬죠? 다르면 어떻게 해? 비율. 비슷하면은 증액법. 이거 틀렸네. 그죠? 2번도 틀렸고. 3번. 방송사 광고 수익은, 광고 수익, MBC, KBS 이런 광고 수익은 대중에게 전달되는 시점 맞죠? 정답 3번. 자꾸 이제 이걸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술 공연은 입장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고 예술 공연이 개최되는 시점. 상품권의 발행, 상품권 발행은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고 회수한 시점. 틀리죠. 그죠? 하나 더. 11번. 그 11번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11번. 수익인식에 관한 그 10번, 11번 다 나왔던 겁니다. 일단 11번 한번 보세요. 수익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위탁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그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맞죠? 2번 상품권 나왔네. 그죠? 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판매 시점 아니죠. 언제? 회수 시점. 그거 틀렸잖아. 2번 답. 그죠? 틀린 답. 3번은 하루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장기 건설 공사는 진행 기준. 이자는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 그 위에도 봅시다. 10번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수익인식 시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즉 틀린 것 찾아보세요. 1번 할부 매출은 인도하는 날 맞죠? 2번 시용 매출은 시용품을 인도하는 날이 아니고 시용품은 아까 뭐였죠?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잖아. 그게 틀렸죠? 2번 답.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예약 매출은 진행 기준. 용역이나 같은 말입니다. 위탁 매출은 판매한 날. 장기 할부 매출 시에 중소기업 요건 예외로 인정되는 겁니다. 회수기일 도래일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예, 이해되죠? 그죠? 예. 예, 이상 우리 오늘 요래하고, 예, 여기까지 해서 수입 비용에 대한 걸 갖다 아마, 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309만 자. 그럼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하면 이제 기본 표준은 끝났잖아. 그죠? 그럼 나면 이제 중간에 어떤 이런 거 이제 기타, 그죠? 변경, 틀린 거 고치는 거, 오류 수정, 이런 부분. 응? 그럼 나면 이제 마무리 재무제표 하고 나면은 회계 원리가 다 끝나버리잖아. 그죠? 예. 그 다음.